여딨다. 연맥이려고? 어, 아유, 죄송합니다. 배우 오미연 야매지부 하루는 과연 어떨까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번도 브이로그를 찍지 않았는데 오늘은 야매지부 브이로그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브이로그? 브이로그가 뭐야?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테니까 CIC 영어교실. 브이로그란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입니다. 블로그는 웹상에서 글을 쓰는 행위를 말하고요. 브이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컨텐츠를 말합니다. 사실 발음상으로는 블로그, 블로그 비슷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보통 브이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쉬운 영어도 무지 어렵게 가르치는 OCRC 영어교실이었습니다. 자,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깜장모자에 깜장 선글라스, 깜장 마스크, 깜장 옷을 입은 마녀는 지금 감기 환자입니다. 저런 모습을 야밤에 골목길에서 만났다면 아무리 누나라도 아마 나는 경기할 거야. 하나하나가 죽도록 아파, 죽도록. 아, 이거 입원해야 되는구나. 요즘 우리의 대화 주제는 독감입니다.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무섭게 아팠고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런데도 이러면 노인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보다 더 노인은.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끝나고 스페인 감기가 24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딱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이걸로 죽을 수 있다. 2천여만 명이 죽은 기록은 스페인 감기가 아니고요. 흑사병, 페스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850만 명인데 감기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한국에서만도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브이로그 맞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첫 이야기는 상암동입니다. 공용 쇼핑에서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커피가 아닌가 본데? 대한민국에 그 들어오는 모든 커피는 농약을 엄청 친대. 근데 그 농약을 다 씻어내고 가지를 넣어가지고 커피로 개발을 했어. 오늘 유튜브를 본 팬들은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방송에서 안 나와. 그래. 돌발 체스? 아니요. 아니, TV를 보는 거지. TV를 보고 있는 거야. 공용 쇼핑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언제 나왔어서 도대체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를 몇 명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결이 짧으니까. 그래서 연결이 짧고 내가 여기랑 뭘 하고 이해를 있는지를 못한 시청자들이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지난 한라봉도 지금은 별로 안 나가요. 다른 거랑 같이 팔아도 한라봉이 나가는 개수는 적어요. 모든 망감류는 후숙 과일이에요. 후숙 과일. 3일 정도 놔두시면 무조건 맛이 달라져요. 고기가 일반적으로 명절이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비싸져요. 고기값 자체가. 왜? 수요가 많으니까. 요즘 같은 때도 그래요? 아, 그럼요. 고기 생산이 그렇게 많은데? 고기를 축산업자들도 이 시기를 맞춰요. 왜? 대목이니까 맞추거든요. 지금 고기값들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때가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그 상승을 한 와중에 우리는 뭐 가격을 변동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Dream. Oh,
연성 좋습니다. 그, 아까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Yes or no, high or low, whatever they do, we can do it better. Blinding smiles, an on-point style. They can play well, but we foretell. But we foretell. I'm not joining a race. I'm not in it for the chase. Go be gone, I'm sure. So, 이거를 누를 수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그러겠지. 이거 봐. 38이라고 하는 이거. It's the difference, not the distance. Oh, yes or no. 아,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건가 보다. 빌려주고. 휴대폰 충전은 1,500원. 에어하는 건 2,000원. 급한 사람은 대여해야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떡이 맛있다고 하는 창억 떡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노이티를 내야 돼. 이 노이티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젊은이 같지. 창억 떡 본점. 물어볼? 물어볼 개미도 없는데? 이러니 이거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길 물어볼 수가 있나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못하면은 어디 다닐 수도 없어. 교차로에서 저길로 가나 봐. 전국당이 있는데 저기 아니면 여, 이쪽인데 저쪽이야 저쪽. Stepping into the club now. I know you notice me. Wanna be your metal. First prize, although you cheat. Let's turn the lights up. Turn it out, turn it out. You and me like a face up. Building up, building up. Your head's in the blur 'cause of me. You're right where I want you to be. I got you locked up in my cage.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공연 쇼핑과 콜라보 촬영을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왔습니다. 공연 쇼핑 떡 재구매율 1등 브랜드 창업떡 광주 본점에 나왔습니다. My head's in the spotlight. Your eyes don't lie. You gotta contain yourself. 창업떡은 공연 쇼핑 효자 상품이면서 이번 구정전 상품으로 매출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전라도 광주 창업떡이 왜 유명한지, 왜 믿을 수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요즘에 광주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맛집 성지처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네? 떡이 맛있으면 관광 국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나 봐요.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게요. 아, 저는 창업떡을 먹으면서 깜짝 놀란 게 냉동 상태잖아요. 해동을 딱 했더니 마치 갓 찐 떡처럼 쫄깃쫄깃하게 맛있는데 그 비법이 있나요? 예, 저희가 무수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떡은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굳어가지고 맛없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떡이 딱 쪄지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바로 30분 만에 급속 냉동기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얼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님들이 해동했을 때 갓 쪄낸 떡처럼 그게 맛있게 식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 또한 아끼지 않고 고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 올린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화요일 1월 21일은요 구정을 앞두고 창억떡을 방송합니다. 야매주부는 유튜브에서 창억떡 소개를 하고요, 공용쇼핑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맛있는 떡을 구매해 보시고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야매주부의 수다를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지난 1년 동안 야매주부 촬영과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도 참 많았고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유튜버와 할아버지 감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우리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다면 옆에 있는 아들, 딸 혹은 손자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